경찰이 되기 위해선 범인을 놓치지 않고 체포할 수 있어야 해요. 이제는 범인을 검거해서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 무도 훈련을 할 거야. 근데 지금 특별히 은평경찰서 무도교관 장하석 경사님이 지금 오실 거야. 박수! 무술 훈련을 위한 특별 멘토 장하석 경사. 범인을 검거할 때 경찰의 몸을 지켜줄 체포술과 연행술. 정말 멋지네요. 선생님, 체포술과 연행술이 뭐예요? 범인을 체포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체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수갑을 채우는지. 그게 바로 체포술하고 연행술이야. 준비! 대박이었어요.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해요? 아무리 수련을 많이 했다고 해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센 부분 없잖아요, 세상에. 오른손으로 팔목을 꺾고 왼손으로 팔꿈치를 누르면서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. 준비! 어렵고 힘든 무술 기술을 갈고 닦아야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는 강한 경찰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누를 때 기압을 빡 주는 거야. 왼손 잡고 힘 주어서 팔꿈치 누르고, 오! 같이 넘어지네. 오, 잠깐만. 팔을. 왜 이렇게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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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안해. 다시. 다시. 준비. 잘 살아줘. 너무 세게 하지 마. 시작. 기압 한번 주면 좋겠지, 그때, 마지막에. 아, 말하면 안 돼요. 아퍼? 많이 아퍼? 이제 배운 거를 꼭 써먹어볼 거예요. 진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은 우리가 대처라도 할 수 있으니까.